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강 Let's practice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customers네요. 자, customers 소비자. 자, 소비자들은 자, 동사는 원하는데 목적으로 to deal with죠. 자, deal with는 다루다. 뭐 대처하다 뜻이죠. 다르다는 다루다. 자, 다루기를 원해. 같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회사들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회사 복수로 썼죠. 그럼 여기서는 that도 관계대명사 복수고 뒤에 복수 동사 reflex 들어갔어요. 자, 어떤 회사냐면 reflex 반영하는. 자, there은 소비자의 가치. 소비자의 가치를 반영하는 회사들과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사인데 회사들인데 create products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만드는 회사들. 자, 그래서 끊어주시고 자, 이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냐면은 tailored 되어진. 그래서 과거 분사를 썼다가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테일러가 누구냐면 재단사죠. 옷 만드는 재단사인데 tailored는 동사로 쓰면은 딱 맞추어진. 딱 맞추어진 딱이죠. 딱 맞춰진. 자, their needs은 그들의 요구에. 이런 회사들과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organizations 조직. 자, 조직인데 자, 묵죠. 자, that hire employees with different experience and background 까지 묶여서 실제 주어는 조직이고 동사는 are이에요. 자, 어떤 조직이냐면 hire. 그래서 복수 동사예요. 자, 고용하는데 employees 일하는 사람들이죠. 일하는 사람을 with different 해서 빈칸 넣기. 자, 다른 경험을 그리고 backgrounds 다른 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들은 자, better able to 해서 better은 삽입절이고요. 자, be able to 뒤에 또 동사 원형 쓴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는데 만들 수가 있다. 자, customized가 아까 나왔던 tailored랑 똑같아요. customized는 꼭 맞게 되어진,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맞게 되어진 뜻이죠. 원래 customized 우리나라 말도 또 customized라고 하는데 이거를 맞죠? 자, 그러면은 맞게 되어진 꼭은 빼자. 자, 맞춰진 자, 제품들을. 자, 이러한 소비 어떤 제품이냐면은 대생략 됐고요. 자, 이러한 소비자들이 desire 바라는 이게 그래서 순서 문제로 나왔던 질문이라서 줄 쳐 있습니다. 또 그래서 외우시는 게 좋겠죠 이거. 자, 그럼 in addition 게다가 덧붙여 들어가나요? 와, 됐다. 자, 사업들은 자 복수 주어고요. 자, with diverse workforces까지. 자, 아까도 나왔던 우리 그래서 diverse도 빈칸에 끝낼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 다양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으니까. 자, 사업체들인데 다양한 workforce 인력 노동력이에요. 미치겠다. 다양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은 또 복수동사죠. 복수주어, 복수동사. 더 여기서도 퓨얼이에요. 다양성이 높을수록 더 적은. 자, 그 다음 in human rights complaint은 인권 문제 불평. 인권 문제에 대한 불평이 있고 또 더 작은 자, union crash. union이 뭐냐면 노동조합 충돌이 있고 아 또래싸 지게 또 더 적은 자, interpersonal conflict는 개인 간의 분쟁이 있다. 자, moreover에서도 빈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번, 2번. 그래서 우리 빈칸 문제 1번, 2번 주의하시고요. 자, 더욱이 자, with so many different and diverse minds coming together 까지. 자, with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네요. with 부대 상황 뒤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ing. 해석은 뭐뭐 한 채로의 뜻이에요. 동시동작이나 혹은 부대 상황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너무나 다양하고 다르고 다양한 마음들이 coming together 함께 합쳐지는 채로 합쳐지면서 자, 그다음 many more solutions 더 많은 해결책들이 해결책 자, will rise, arise 자동사예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as every individual bring in a way of solving problem. 자, as 시간제 when으로 잡아도 되고 뭐뭐 하면 따라서라고 잡아도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every individual, every로 시작하는 주어일 때는 우리가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뒤에 brings 여기 s 주의하시고, 자, 모든 개인, 개인들이 가져올 때, 자, bring in이 동사 하나로 잡아요. bring in 뭐를, 자, their way가 목적어죠. 그들의 방식인데 어떤 방식? absorbing, of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어요. 자, 그들은 문제 해결책들을 가져오고 decision making, 결정을 만드는 것을 가져온 채로 방법이 다양해진단 말이죠, 해결책들이. 자, that is why 들어갑니다, 여기. 자, that is why 뒤에는 in, 결과가 들어가고 that is because 뒤에는 이유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결과로 that's why, 그것이 왜? 자, diversity, 이것도 빈칸 느낌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양성이 is viewed 수동태, 봐지는데, 자, by a growing number of, 하면 증가하는 숫자의 회사들이에 의하여, 자, as는 또 로써겠죠. 자, critical bottom line, 중요한 핵심. 자, bottom line 그대로 해석하면 밑에 깔린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의역됩니다. 다음,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의 전략으로서, 자, to improve는 또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겠죠. 부사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문장 중에 요 문장은 웬만하면 여기 more부터 쇼 여기 쇼 엄청 기네 길기는 쇼 여기까지 저 같으면 요거를 중간식 문장으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주거진 문장 꼭 여러 번 파셔서 보셔서 암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아까는 여기서까지 봤습니다. 또 개선시키기 위하여 저 고용자들의 relationships, 관계들. 그 다음 여기서도 아까 보면 to improve, 여기서도 to improve 똑같이 썼죠. 병렬구조로. 그럼 또 부사의 목적이겠죠. 자, 개선시키기 위하여 뭐를? productivity는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주제는 reasons, 이유인데, 자, that we should focus on the workforce diversity에서 가장 핵심어는 diversity도 그러니까 인력에 있어서의 다양성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들. 왜? 해결책도 많아지니까 소비자들이 더 만족을 많이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을 할 때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지식을 가진 경험을 가진 고용자들을 우리가 왜 고용해야 될까? 그래서 똑같은 대학 나온 사람으로 쭉 깔아버리면은 별로 소청했다 뭐 이런 것도 깔려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제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 내부의 다양한 직원의 장점.